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네, 이곳은 이제 장미란 체육관이죠. 장미란 선수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역도의 역사를 다시 쓴 대단한 선수죠. 고양시청 소속이라서 이곳에 이제 장미란 체육관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곳에 가구가 왔는데, 이 가구를 들고 이제 지금 이쪽 인도 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한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역시나 인도에는 맨홀도 있고 폭도 좋고 또 보드블록이 깔려 있잖아요. 그 밟아서 이제 파손이 됐을 때 이 담당자분도 책임을 안 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이곳에서 하차해 갖고 여기 인도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건물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1층 현관 로비까지 지게차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이제 지하주차장 쪽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물론 있긴 있는데 한 계단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힘들답니다. 내려가는 또 계단이 또 폭이 좁아갖고 작업하기 참 까다롭겠네요. 이게 지금 이거 풀어놓으면 꽤 많은 양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람들 용역을 불러갖고 대차에 태워서 끌고 올라가겠죠. 이 자재를 갖다가 그 1층 로비까지 올리는 방법은 그 앞에 지나가는 그 왕복 4차선 도로에다가 대형 크레인을 세워놓고 크레인을 이용해서 올려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크레인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일단은 지게차를 여기서 하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끌고 올라갑니다. 뭐 한 번에 많이씩 안 갖고 다니면은 그렇게 또 힘들진 않겠죠. 뭐 물론 하루 종일 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차가 두 대가 왔고 그 다음날 또 한 대가 오고 또 계속 온대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 주차장도 위에가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제 높이랑. 그럼 이 상태에서 물건을 다시 저 계단 두 계단 위로 더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스탠다드 지게차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거 3단 지게차 프리마스타가 작업을 해야 되죠. 좀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하게 보이지만 여기는 이제 다 된 건물이기 때문에 작업할 때도 정말 조심조심해야 돼요. 이 물건을 자재를 내려놓는 곳이 돌 위에잖아요. 대리석 위에. 그 지게발이 쎄니까 쇠와 돌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 깨지죠?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괜히 잘못 건드려갖고 돌이라도 한 장 깨놓으면은 또 이제 골치 아파지죠. 원상복귀 해주려면요. 이분들이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고 이 담당자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데 정말 조심스러워요. 지금 저 자재 올려놓은 저 계단석이 저게 단단해 보이지만 지게차 발로 건드리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재를 내려놓고 발을 너무 세게 눌러서 내리면 또 이제 빈 공간이 혹시 있으면 그게 또 깨지게 됩니다. 끝에 코너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발도 넣고 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또 차량들도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 바짝 써야 되겠죠. 그나마 이제 여기는 이제 번화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게발 꽂고 자재 들고 후진하면서도 계속 들고 후진해다가는 또 이제 지하 들어가는 입구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죠. 짐은 아주 깔끔합니다. 파레트 위에 널찍한 파레트 위에 랩으로 칭칭 감아져 있어갖고 짐 자체는 깔끔한데 이제 여기 현장이 작업하기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곳이죠. 높이도 마찬가지고 또 바닥에 대리석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또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보고 발을 빼야 되고 제가 그러니까 누울 곳 보고 발을 뻗으라는 얘기 있죠. 잘 살피고 발을 뻗어야 됩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돼요. 조용히 움직이는 듯 마는 듯 지게차가 움직여야 돼요. 거의 뭐 어디에 살짝만 닿아도 안 되니까 지게발을 잘 보고 작업해야 된다는 얘기죠. 돌은 진짜로 툭 건드리면 깨지는 거예요. 지게발로 건드리면요. 정말 부담이 안갈 수가 없겠죠. 특히나 오늘처럼 날씨가 추운 날은 뭐든지 더잘 깨지죠? 얼음 얼듯이 돌도 얼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차, 추운 날은 더잘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또 주차장 같은 데서 자체 적재할 때는요, 그 주차된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것까지 좀 봐주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 무작정 그냥 막 갖다 깔아놓으면은 주차된 차들이 또 나가려면은 또 지게차를 불러야 되겠죠? 이제 이분들이 물론 보고 있지만 가끔 이제 못볼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생각을 해갖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놨다간 못 빠져나간다고 또 전화 오면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러면 저희야 고맙지만 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때 잘라야 됩니다. 어디다 놓든지. 근데 그 겨울이라는 계절이 딱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사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썩 계절적으로 봤을 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계절로 따지면은 따뜻한 나라가 좋냐, 추운 나라가 좋냐, 그러면 따뜻한 나라가 좋겠죠? 아무래도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따뜻한 나라가 추운 나라보다 일단 연료비도 적게 들거 아닙니까? 아, 물론 너무 더운 건 빼고요. 너무 더우면 이제 에어컨을 켜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냥 살짝 따뜻한 나라. 더운 나라 말고 따뜻한 나라가 좋을 것 같아요. 사계절보다는 사계절 온화하고 따뜻한 나라. 그런 나라 어디 없을까요? 그런 나라 가서 살까요? 나이 먹, 더 나이 먹게 되면은. 그런데 살면은 사람들 그 마음 자체도 편안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해지는 게 아니고 겨울하고 여름만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여름은 진짜 무지하게 덥고 진짜 죽을 만큼 덥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겨울은 또 무지하게 추워야 되는데 또 그렇게까지 무지하게 춥진 않은 것 같죠? 뭐 아직 뭐 본격적인 겨울이 안 왔다고 하지만 그 우리 이제 어린 시절에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추웠잖아요. 아 물론 그때는 이제 입고 다니는 옷 자체가 지금의 옷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복 없이 살아갈 수 없었죠. 그때 겨울에는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난방도 예전과 틀려졌죠. 예전에는 그 연탄이나 떼고 또 시골에는 장작 됐을 테니까 지금처럼 도시가스 아니면 지역 난방이 들어오는 곳에 살면은 뭐 겨울도 겨울인지 모르죠. 집안에만 있으면요. 예전에 집안에 이렇게 누워서 잠자려고 누워 있으면은 입김이 나오는 적도 있었어요. 너무 추워갖고 우풍이라 그러죠. 옛날 집들은 다 그렇죠. 뭐 그런 곳에서 자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데서 자고 생활하고 그러는 게 사람들은 더 강인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만 추워도 추워 그러고 뭐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 추운데 손이 막 트도록 막 뛰어다니고 놀아도 감기도 잘안 걸리고 막 콧물 질질 흘려도 코몇번 풀고 그러면 뭐 감기도 휙휙 지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내다 보니까 이 계절에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추운 데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죠. 확실히 그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눈도 진짜 무지막지하게 내리고 추웠다 그러면 막 영하 18도 내려가고 이랬죠. 지금은 뭐 올해 제가 이제 일기예보를 쓱 1월 때 2월 때까지 봤는데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추운 날은 없는 것 같아요. 눈 예보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많이 따뜻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딱 제가 원하는 나라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계절 자체는요. 지금 이제 그림처럼 요 노란색만큼은 사람이
그 대차에 태워갖고 이 물건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죠. 뭐 이제 건물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살아가는 거지.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입니다. 이제 요거 마지막 거 내리고 무사히 작업 끝났습니다. 이상으로써 장미란 체육관 현장의 지게차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